자, 이걸 잘못 사용하면 상대방에게 되게 공격적이고 약간 너무나 푸쉬하는 느낌이 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를 좀 알고 있으면 너무나 좋을 것 같다라고 해서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자, 비즈니스 잉글리시에서 많이 사용할 수 있는 표현이고요. 상대방한테 너무 강하게 말을 하는 것은 좀 무리하잖아요. 상대방한테 좀 부드럽게 말을 하면서도 자기 의견을 확실하게 전달할 수 있는 그와 같은 것을 준비해왔으니까 여러분들 끝까지 꼭 시청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최대한 빠른 답을 받고 싶을 때 어떻게 말을 하죠? 자, 제가 이메일을 보내면서 상대방한테 아 이거 이때까지 꼭 해주세요 라고 하고 싶어요, 이때까지 꼭 답장 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말할 수 있죠. 그럼 이럴 때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Please let me know your answer as soon as possible.' 한국 사람들은요, 'as soon as possible'이라는 것을 매우 좋아합니다. 그쵸? 또 다른 말로 이렇게도 하죠. 앞에 있는 이니셜을 따서 ASAP 아니면 빨리 말해서 ASAP, ASAP 이렇게 말도 하죠. 아마 영화나 이럴 때도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주변에서도 많이 들어봤던 표현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것을 상당히 많이 사용을 합니다. 하지만 이게 잘못 사용하면요, 상대방한테 약간 기분 나쁘게 들릴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이거 꼭 잘 정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ASAP, As soon as possible은요, 스스로에게 말하거나 선생님이 학생한테 말하거나 아니면요 상사가 부하 직원에게 말하거나 강하게 충고하거나 이럴 경우에는 As soon as possible이 사용이 됩니다. 자, 일단 어때요? 말하는 사람이 강하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조건이 있습니다. 근데 고객한테 이렇게 말한다? Nope. 같은 동료한테 이렇게 말한다? 상사한테 이렇게 말한다? Nope. 선생님한테 이렇게 말한다? Nope. 그거는 상당히 무리하게 늘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I'll do it as soon as possible. 지금 자기가 스스로 말하고 있죠. I'll do it as soon as possible. 제가 최대한 빨리 하겠습니다. 이런 말이잖아요. I'll do it as soon as possible. 자기가 스스로 한다고 했을 때 그때는 당연히 as soon as possible 사용할 수 있겠죠? I'll do it as soon as possible. We want to get this done as soon as possible. We want to get this done as soon as possible. 이렇게 말했죠. 상대방한테 we want to get this done as soon as possible. 그러면 자, 이거 좀 빨리 좀 해주세요 라고 강하게 요청하는 거죠. 이 고객이 그 일을 하는 사람한테 요청할 때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몇 번이나 했는데 이거 상당히 중요한 거니까 꼭 해주세요 라고 강하게 말할 땐 고객이 왕이잖아요. 이렇게 하는 것은 가능할 수 있겠죠. If you're going to survive, you better go find a job as soon as possible. 자, 지금 스피치를 하면서 이분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If you're going to survive, 너가 살아남고 싶으면 you better go find a job as soon as possible.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여러분들 you better. You better 같은 경우는요, 상대방한테 강하게 충고할 때 사용이 가능합니다. You should 보다 좀 더 강한 표현이에요. You better go find a job. 빨리 가서 find a job 하는 게 좋을 거예요. As soon as possible. 최대한 빠르게. 어때요? 강하게 충고하고 있는 것이죠. 그죠? 사용이 가능합니다. If you're going to survive, you better go find a job as soon as possible. 자, 그러면요, 좀 정중하게 말하기 위해서는요, 어떻게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이런 표현 들어보셨어요? At your earliest convenience. 이런 표현 들어보셨나요? 자, 이 표현 같은 경우는요 상당히 포멀하게 들립니다. 포멀이라고 나왔죠? As soon as possible을 포멀하게 말하는 것이고 주로 어디서 사용된다? In letters. 어떠한 편지글이나 이메일이나 이런 데서 사용이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We should be grateful. 우리 상당히 고마울 것 같습니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자, 여러분들 grateful 같은 경우는요 상대방에게 고마움을 표시할 때 좀 포멀한 느낌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I'm grateful. I'm grateful. 이렇게 사용이 가능하거든요. This is what I'm grateful for today. We should be grateful if you'd reply at your earliest convenience. 자, 그럼 조건이 나와 있죠. If 뒤에 당신이 최대한 빠르게 답변을 해줄 수 있다면 그러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as soon as possible보다는요, 여기 좀 더 부드럽게 말하는 표현이 있다라는 것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Please give me a call back at your earliest convenience. Thanks, bye. Please give me a call back at your earliest convenience. 자, 최대한 빠르게 좀 전화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Thanks, bye. 이렇게 나왔죠? At your earliest convenience라는 것은 상대방이 편안할 때 좀 빠른 시간에, 편안하게 빠른 시간에. 근데 사실 at your earliest convenience 같은 경우는요, 정확한 시점을 말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 뭐 데드라인이나 마감 기한이나 이런 게 확실히 있는 그런 부분에서는요, 이게 약간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조금 이따 설명이 될 거예요. Please give me a call back at your earliest convenience. Thanks, bye.
contact me at your earliest convenience. Contact me at your earliest convenience. 어떤 걸 지금 읽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렸죠? At your earliest convenience 같은 경우는 letters. 이거 같은 레터나 이메일 같은 데 많이 나온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Contact me at your earliest convenience. Contact me at your earliest convenience. 자, 근데 경고, 주의할 사항이 있습니다. I'm away from my desk right now, but I'll get back to you at my earliest convenience. 이렇게 나왔습니다. I'm away from my desk right now. 이거는 뭐냐면 결국은 지금 오피스 내에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외부에 있다는 거예요. But I'll get back to you at my earliest convenience. 그럼 결국 어때요? 자, 내가 최대한 빠르게 당신한테 get back to you 하겠습니다. 근데 이거 참 웃긴 게 뭐냐면 at my earliest convenience라면 내가 편안한 시간에 그래도 빠르게 당신한테 get back to you 한다는 것이니까 이것은요 어찌 보면 이상하죠. At my earliest convenience라는 건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내 스스로를 convenient time에 당신한테 빠르게 연락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자기를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고객한테 이런 식으로 말하면 고객이 화가 나겠죠. 그쵸? 그러니까 상대방한테 요청할 때는 어때요? At your earliest convenience. Please contact me at your earliest convenience.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at my earliest convenience라는 건 정말 이상하게 들립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얘가 어때요? 화가 나고 있죠. 이런 식으로 말하지 마! Hi Grant, I'm going to need our profit and loss statement from Q1 in order to prepare a report가 나왔습니다. 자, 이거 지금 딱 봤을 때 Hi Grant가 나왔고 Thanks Luke 이렇게 나온 걸 봤을 때는 이거는 뭐예요? 이메일이죠. So I'm going to need our profit and loss statement from Q1 in order to prepare a report. 자, 리포트를 준비하는데 Q1 그 statement가 필요해. Profit and loss statement가 필요해. Would you send it to me at your earliest convenience? 자, 좀 빠르게 좀 나한테 보내줄 수 있을까? 이걸 좀 부드럽게 말하는 거죠. 다시 한번 말하면 Would you send it to me as soon as possible? 이렇게 말하는 걸 좀 더 부드럽게 해서 Would you send it to me at your earliest convenience? 그래서 상대방을 고려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어가긴 합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요 지금 얘가 뭐라고 하고 있어요? 아 이렇게 나왔죠. 이렇게 사용하는 것은 아 그렇게 좋지 않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건데요 그 이유는 바로 여기 있습니다. Attention. 자, 특정하게 날짜를 구체화시키지 않죠. 언제까지 보내주세요 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게 없죠. Not specific. 구체적이지 않습니다. 그 다음 business jargon. business jargon이라는 것은 약간 비즈니스에 사용되는 약간 그 표현들 있죠. 그렇죠? 의사들끼리의 대화, 할 때 사용하는 표현, jargon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비즈니스 jargon이라는 건 비즈니스 할 때 약간 좀 그런 식으로 계속 사용하다 보니까 이렇게 사용하는 것. 그 다음에 misinterpretation. 이게 바로 뭐냐면요. 오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해석하는 사람이 오해하고 잘못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최대한 빨리 보내달라는 건데 나는 오늘 당장 필요한데 이런 식으로 말하면요. 상대방은요. 아 이거 좀 나중에 미뤄도 되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의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랜트한테 제가 질문을 해봤습니다. 그랜트 답변을 한번 볼까요? I would never say at my earliest convenience. 그쵸?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at my earliest convenience. 자기 자신이 편안하게 하는 식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At your earliest convenience는 할 수 있겠지만 At your is definitely better than as soon as possible 이라고 나왔습니다. 결국은요 최대한 빠르게 보다는요 상대방한테 말할 때는 as soon as possible 좀 더 부드럽게 할 때 at your earliest convenience가 좀 더 자연스럽다. But whenever you have time or whenever you get the chance 이런 식으로 사용하는 게 사실 might sound a little bit more modern if that makes sense. 결국은 뭐냐면요. 요것이 좀 더 요즘 많이 사용하는 표현이라는 거예요. Whenever you have time, whenever you get the chance. 하지만 이거 역시 마찬가지로 어때요? Specific하진 않죠. 구체적인 날짜를 정해주지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긴급한 것 같은 경우는요. 어때요? 날짜를 구체적으로 말하는 게 좋습니다. As soon as possible은 비즈니스에서 상대방에게 사용할 수 있지만 일단 매우 중요하고 긴급한 상황에서 사용하는 게 좋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어때요? 위에 있는 사람이 아래에 있는 사람한테 말을 할 때 사용할 수 있고 자기가 스스로 나는 뭐뭐 하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할 때 사용이 가능하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 At your earliest convenience를 쓰면 As soon as possible보다는 좀 더 정중하게 느낄 수 있겠지만 구체적이지 않기 때문에 구체적인 시간을 요구한다면 구체적으로 언제까지 확실하게 명시하는 게 좋다 라고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At your earliest convenience 보다는 Whenever you have time, whenever you have chance 이런 식으로 사용이 오히려 더 많이 된다 요즘엔. 그것도 제가 간단하게 언급을 드렸습니다. 다음에 또 한국 학생들이 정말 실수를 많이 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제작하는 콘텐츠는 원어민들과 직접 대화를 통해서 직접 토론을 통해서 제작하고 있는 컨텐츠니까 믿고 따라와도 좋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고요. 자, 오늘도 참여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